아는 것이 힘이다. 그것이 기다. 그런데 그 기의 본질은 진선미다. 그 진선미가 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결국은 힘이다. 기다. 그 기를 생기라고 우리는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봐야 살아있는 사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은 유전자도 있지만은 유전자는 꺼져있는 거예요. 그 꺼져있는 그 사람의 유전자를 켜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기를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자,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는데, 자,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 나는 몰라.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뭐예요? 알아요. 어디에 어떤 종류의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알아. 그리고 어디 생겼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 T세포를 그 암세포 쪽으로 파견합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T세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의사도 모르는, 그 환자 자신도 모르는 것을 T세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T세포가 그렇게 똑똑해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T세포가 똑똑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어떤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아들네 집에 손자를 보러 갔어. 그랬더니 손자가 아빠가 사준 장난감 자동차, 이게 전파 신호 리모컨으로 자동차 가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 그런데 시골 할머니는 리모컨 개념을 전혀 몰라. 와서 시골에 있는 애들은 장난감 가져오는 거 보면 뭐예요? 손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 서울에 손자네 집에 왔더니, 아, 이 서울 장난감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자가 안 하는데 지금 혼자서 쫙 가는 거예요. T세포도 뭐예요? 혼자서 암세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할머니처럼,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아이고, 참 이상해라. 서울 장난감은 똑똑히도 하다. 장난감 그 자체가 어떤 지능이 있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니까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 이 T세포들은 참 똑똑하기도 하다. 그건 틀렸죠. 이 T세포는 암세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정확하게 그 장소도 몰라요. 정확하게 찾아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 유전자를 착 켜요. 근데 유전자의 종류가 2만여 종류 유전자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뭐예요? 가장 필요한 유전자를 어떻게 해? 거기다 뭐를 보내?
생기를 보내서 착 키워준다. 그 생기는 어디로부터 올까? 그 어떻게 그 생기를 보낼 때 정확한 이 2만여 종류의 유전자 중에 꼭 필요한 유전자를 요 유전자만 골라서 켜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유전자들은 어떤 힘에 의하여 조절되고 있나요? 초인간적이죠.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인간의 지식으로도 안 돼.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초자연적, 초인간적 에너지인 생기에 의하여. 예.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유방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T세포를 유방으로 파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알아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생기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 생기를 공급해주는 존재는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뭐예요?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능과 능력을, 지식과 능력을 뭐라 불러요? 전지, 전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전지, 전능성을 가진 어떤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만 유전자를 조절해서 정확하게 암세포가 있는 쪽으로 T세포를 몰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T세포에 접근하면 정확하게 이 생기를 보내서 이 꺼져 있던 이 자연항암제를 생산한 유전자를 켜줘서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암 환자가 아닐 때는 암에 걸리지 않도록,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돌봐주고, 또 우리가 암에 걸렸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초자연적, 초인간적, 전지전능성을 띈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본질이 뭐라고? 사랑이라. 여러분, 이거 보면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 그렇죠. 예, 이제 이래서 탈이에요. 사랑이 안 느껴지면 감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가네. 그 참 희한하네. 그 T세포가 참 똑똑하네. 뭐처럼, 누구처럼? 시골 할머니처럼. 과학자들처럼. 과학자들은 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 T세포가 똑똑하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과학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거를 잘 보고 깊이 생각할 때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를 항상, 내 몸에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항상 돌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치유시켜 주시려고 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이죠. 그 돌보는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돌보는 마음은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그러면 내가 왜 병들었냐?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랑, 그 기, 그 힘을 내가 어떻게 했다? 막았다. 어떻게? 선택을 했다. 용서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지만 용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기로 선택했다? 미워하기로 선택했다. 네. 내가 웃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분노하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철저히 들어맞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쉬운 말로 단순화시키면 그 전지전능하신 존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이거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네. 사랑이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하네. 그러면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힘을 받아. 그 힘을 받는 순간 꺼진 유전자들이 뭐예요? 켜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있던 T세포들이 드디어 유전자가 그 감사를 느끼는 순간 힘을 받아서 암세포를 다시금 죽이기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암세포 속에 변질되었던 유전자도 다시 어떻게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여러분이 이런 진실을 아니까 박수 칠 수 있는 힘, 즉 꺼져 있던 엔돌핀이 생산되어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니 박수가 절로 나오는. 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그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켜지고 어떻게 꺼지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아야 투병에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걸 알고 누구를 알면 나를 알면 암과의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선택의 전쟁입니다. 어떤 선택은 내가 용서하면 된다라는 걸 내가 알기는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놈의 새끼 용서하기가 싫어. 예? 미워하고 싶어. 내가 용서하는 것이 내 유전자를 켠다. 그것이 좋은 선택이란 걸 알아도 우리가 그 선택이 돼요, 안 돼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알고 보면
내가 아는 대로 되지가 뭐예요? 않는 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좋은 쪽을 알아도 내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을 배워서 어떻게 해요? 알아도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미운 거는 저절로 됩니다.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미운 짓 하니까 미워져요, 안 져요? 저절로 미워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유전자 꺼지는데 그래도 어떻게? 미워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걸 좀 잘 생각해서 이런 거를 왜 그렇게 될까를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의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내 자신도 잘 뭐요?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내 적인 암은 어떤 병이며 나라는 인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모르면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렇지? 나를 잘 모른다고. 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예. 그러고 있다가 병 걸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어렴풋이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나 자신,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이 투병이라는 전쟁에서 이길 수 뭐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 하는 전쟁은 그거는 지게 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물론 여러분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 치료로는 암이 나을 수가 없죠. 왜? 병원 치료 자체가 암세포를 죽여주는 내 면역세포, T세포를 다 파괴해버린대요. 어떻게 그걸로 나을 수가 있어요? 암이 진짜 낫는다는 것은 내 T세포 안에 꺼져 있던 뭐예요? 이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어떻게 켜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암 치료받고 병 나았다는 암 나았다는 사람은 왜 나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딱 할게요. 항암 치료 때문에 나았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보니 그분의 그 환자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져서 나았겠습니까? 예, 유전자가 켜져서 난 거예요. 자기는 유전자 켜지는지도 뭐예요? 모르는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켜졌으면 뭔가가 뭐를 받은 것에, 받은 거예요. 생기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생기를 받았다면 그 환자는 생기를 받을 수 있는 뭐를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자, 내가 가만 안 보니 이게 암 걸릴 수밖에 없도록 내가 지금까지 뭐요? 살고 있었구나. 지금부터는 뭐요? 지금부터는 병원에 열심히 다니면 항암 치료도 하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예? 야, 이래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암 치료받고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뒤돌아보니 내가 살아온 길이 암 걸리도록 살아 뭐예요? 온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는 다시는 살지 않겠다고
확실한 새로운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하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지기 시작하니까 암 치료 받기 전에 벌써 낫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암 치료도 항암 치료도 어떻게 열심히 받자. 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긍정적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난 거지. 그래서 생기를 받아서 난 거지. 항암 치료 그 자체로 암이 낫는 거는 뭐야?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선택 없이 계속 부정적인 선택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항암 치료가 아무리 잘 됐다 한들 꺼진 T세포 유전자가 생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항암 치료로는 암이 완전히 치료될 수 없다는 말을 장구 박사님 너무 현대학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현대학적으로는 못 나요. 못 났지만은 현대학 치료를 받은 사람이 암이 난 사람이 가끔 있어.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뉴스타트적인 뭐예요? 새로운 뭐예요? 네, 새로운 외부적 환경의 변화를 선택했고 그와 동시에 뭐예요? 내면의 환경의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를 한 사람들이요? 뉴스타트를 하고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졌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지 항암 치료 그 자체로 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근데 그래서 이 우리는 다 이렇게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사랑을 받고 살고 있구나. 즉 생기, 전지전능한 존재의 생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2년, 3년 전부터 자꾸 뭐요? 잘못된 선택을 해오면서 생기를 받지 뭐요? 못하는 선택을 해왔고.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됐으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새로운 선택. 그렇게 새로운 선택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이 바로 뉴 스타트다. 아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합니다. 예,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뉴 스타트를 해 가면서, 낳는 사람들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자로도 오고, 또 간증도 하고, 이러니까 확실한데, 예, 예, 이게, 예.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해도, 안 낳는 사람은 왜 안 날까요? 생기보다는, 사랑보다는, 진선미보다는 뭐예요? 자꾸 주위에서 뭐예요?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먹으면 낫는데. 그럼 먹는 거 가지고 낫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자꾸 뭐예요?
홀려. 그게 좋대. 어떻게 구웠는데? 얼마래? 이래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또 받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생기, 그 사랑, 진선미를 선택하기보다는 또 엉뚱한 뭐요? 그 뭐 먹는 거, 뭐, 개똥쑥이라든가, 뭐, 예? 뭐, 응? 무슨 뭐, 무슨 버섯 국물이라든가, 뭐, 뭐, 희한한 거를, 헷가닥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런 생기라는, 이 생기라는 것은 힘입니다. 힘은 만져지지도 않고, 뭐예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고 삼킬 수 있고 하는 어떤 이 물질적인 것에 우리는 의존하는 습관이 다 철저히 들어가. 그게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그냥 주위 사람들이 이거 좋대. 그럼 그냥 헷가닥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 뉴스타트로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이 생기 힘 그렇죠? 아, 이것을 진선미, 이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진짜 진실한 사랑, 진짜 선한 사랑,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 이것이야말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진실된 사랑, 선한 사랑이 아닌 사랑은 어떻게 하는 사랑입니까? 말 안 들으면, 내 말 안 들어주면 뭐요? 차버리는 사랑. 차버리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요? 나 중심적 사랑이야. 나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부려먹고 올가먹겠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해? 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실하지도 않고 뭐예요?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는 사랑이야. 그런 사랑은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없어요. 네. 서로서로가 다 느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해 먹겠다, 부려 먹겠다라는 이기심 또는 뭐예요? 욕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삽니다. 그런 사랑을 하면 그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사랑이 바로 눈물의 씨앗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들 세속적인 우리들이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건 진실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네, 아름답지도 않고 별로 감동이 없어.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고 하면 조건적 사랑이다. 내 말을 들어준다, 잘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사랑하는 거지.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어주겠다는데 내가 왜 사랑해?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닌 막 구태여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은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이기심과 욕심과 일치하는 것뿐이야. 거기에는 진실성도 결여되어 있고 선도 없고 아름답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조건적 사랑 속에서 한 몇 번 몇 번 이렇게 몇 년을 가다 보면 피곤해져요, 안 피곤해져요? 피곤해지죠. 예.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유전자를 다시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생기, 이런 힘,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야 되겠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예.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안 들어줘도. 무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은혜. 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이 은혜인데, 어떤 경우에도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뭐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김정은이 암 걸렸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 조건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사는 이 세속적인 사랑의 사랑이 몸이 배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김정일 같은 놈은 뭐요? 빨리 그 유전자 켜주지 말고 김정은이가 열 받아 가지고 저 T세포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렸을 때 다시는 안 켜주면 암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유전자 켜줘야 안 줘요? 김정은이도 켜줍니다. 원수가 되어도.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일방적인 사랑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만 들어도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뜻만 내용만 얘기해도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힘, 생기를 줄 수 있는,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진을 봐도 역시 우리 모든 인간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예. 네. 근데 우리가 그 생기가 너무너무 막히는 일들이 뭐예요? 벌어지니까 내가 막 그 생기가 기가 막히는 쪽으로 유전자 꺼지는 쪽으로만 강력하게 선택을 했잖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꺼져. 자, 이제 여러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 그 선택을 바꾸지 않고 항암제로만 치료한다. 말이 된지가 뭐예요? 않죠.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뭐 교회 가서 뭐 예배 봅디까? 예배 안 봐도 교회 안 댕겨도 교회를 꼭 댕겨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유전자를 잘 켜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라는 것은 교회 댕겨야만이라는 뭐가 붙어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붙는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서 교회에 댕기는 것을 종교적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종교를 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런 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치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무슨적 개념이에요? 생명적 개념이에요. 생명으로서의 하나님. 아시겠죠? 생명은 여러분이 교회에 댕기든 안 댕기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뭐예요?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랑을 나의 유전자는 그런 사랑이 필요해. 필요해요, 아니에요? 예. 네. 그런 사랑이야말로 내 유전자를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그 힘, 생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댕기고 안 댕기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뭐예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내가 그것이 이제 진리인데 그것을 알고, 야, 그렇구나. 이야, 이 사진만 봐도 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 이 생기를 받으면서 이때까지 뭐예요? 살고 있고, 또 내가 이 생기를 지금부터 다시 받기 시작하면 내 암도 치유될 수 있구나. 와, 감사하다. 이럴 때, 여러분, 생기를 받는 양이 뭐예요? 더 많다. 내 마음의 문을 그러한 무조건적 사랑을 향하여 열고,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벚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시간이 뭐예요? 없어. 정신적 여유도 없어. 그럴 때는 여기서 생기, 아름다움의 힘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를 뭐예요? 안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만 해도 그 힘을 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시면서 그 다음에 뭐요? 이야, 감사한 거구나. 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구나. 예. 네.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준 것만 해도 뭐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진리를 이 진선미가 힘의 본질이요. 그 진선미가 한꺼번에 탁 갖춰져 있는 그 무조건적 뭐요? 사랑이 그게 바로 생기라는 것.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줘서 내 마음속에 힘이 막 뭐요? 솟구칩니다. 이 정도면 내 암도 충분히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통쾌한 거죠. 통쾌한 거죠. 확 풀리죠. 답이 한꺼번에 쫙 나온 거죠. 속이 뭐요? 시원. 야, 속 시원하다. 아, 이러면. 유전자가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할 때 시원한 걸 느낍니다. 속이 시원하다. 꽉 막혔던 게 뭐예요? 가슴이 뭐예요? 뻥 뚫린다. 뻥 뚫려서 뭐예요? 막 통해. 뭐가 통해? 기가 막 통해, 힘이. 그럴 때 시원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놀랍게, 그 치유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뉴 스타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야, 사랑이 생기는데, 예,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 생기를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종교적으로 교회에 댕기시는 분들. 왜? 종교적으로 교회를 댕겼다는 말은 누구를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그 생기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오래 했다.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예. 자,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병 낫죠?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돈도 더 많이 내고 봉사도 더 열심히 뭐요 하면 하나님이 보고 어허, 애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렸구나.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고쳐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신앙생활이 꽉 젖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특히 여러 가지 질병에 탁 걸렸다. 특히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암에 걸린 이유를 금방 조건적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아하, 내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종교적인 생활을 뭐요? 좀 게을리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구나. 벌을 주시는구나. 벌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일 때만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벌을 줄 리는 뭐요? 없죠. 그런데 지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개념이 어떻게 꽉 들어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벌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나 우리 세속적인 인간이나 같아요, 달라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이 하는 사랑, 즉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원수 같은 김정은이도 사랑하는 사랑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김정은이도 사랑받고 암 안 걸리고 지금 잘 살아가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댕긴다고 30년을 교회를 댕기고 신앙생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확실히 좀 더 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난 한 1년 동안 새벽기도 좀 빼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암을 덜컥 걸리게 하시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 결국은 뭐예요? 나의 선택으로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생기를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보니 누가 내 유전자를 끈 거야? 내가 내 유전자를 끈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벌 줘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하고 꼭 같은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하고 꼭 같아요. 아, 이놈의 아들이 담배를 계속 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야 담배 좀 끊어라. 어? 네. 담배가 그렇게 나쁘단다. 어? 폐암에 그 폐암을 걸리게 한단다. 제발 좀 끊어라. 에이 아버지 저는 안 걸려요. 뭐 담배 피운다고 다 폐암 걸립디까? 하면서 아버지 그래도 이 건강상 안 좋다. 네가 폐암 안 걸린다고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말 아니잖아. 이 담배 자체가 건강에 참 안 좋단다. 에 아버지 좀 잔소리 하시지 마세요. 어? 그러다가 10년 후에다 폐암에 걸렸어. 그럼 그 하나님 벌 준 겁니까? 내가 피운 내 담배로 내가 폐암에 걸린 거지. 그것은 나의 뭐예요? 선택이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폐암에 걸린 거를 가지고 아버지 말 안 듣고 담배 끊으란 말 안 들었다고 아버지가 폐암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병이 난 거를 하나님이 내 암 걸리게 했다고 오해하지 뭐예요? 말아야 됩니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지금 생기를 주시고 계셔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생기를 어떻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은 이제 뉴 스타트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하나님도 이기적이고 하나님도 욕심쟁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더 이상 보시지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그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뭐요 더 부어주시는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뻥 뚫려 안 뚫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40년 동안 모태 교인으로서 한 주일도 안 빠지고 내가 했지만은 알고 보니 뭐야? 꽉 막혀 가지고 시원한 걸 느껴보지를 못했다. 그거 다 조건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어떤 선교사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자기 집에 집이 본래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사업해서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교회 댕기는 일을 좀 등한시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큰딸 보고 얘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빠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도 이게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요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어떻게 앞으로 선교사가 되도록 해라. 그랬더니 큰 딸이 엄마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선교사 소질 없어요. 선교사 싫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딸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게? 아하,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데 되게 싫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받은 것 같아. 그래서 엄마를 쳤어.
그래서 엄마가 중풍 걸렸어. 그런 말이 통하는 시대야 지금. 교회 안에서. 예. 네. 그래도 사람들이 뭐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지더래. 그래서 이제 이 딸은 무슨 생각을 한 거요?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열받은 것 같다. 그래서 엄마를 쳤다. 그래서 엄마는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교사가 될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엄마가 6개월 만에 어떻게 회복이 돼서 일어나서 걷더라. 네. 그런데 엄마가 낳고 나니까 또 선교사가 되기 뭐예요? 자기는 돈 벌고 싶지. 그래서 선교사 안 했대.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안 갔다 안 갔대. 그리고 깜빡 선교사 되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드디어 뭐예요? 드디어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대.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뭐예요? 전 도망가. 그 무서워서 어떻게 믿어요? 뭐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쳐.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 네. 그런데 그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을 얘기를 해도 교인들은 다 뭐라고요? 아멘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배우는 거는 뭐예요? 그 선교사의 간증으로 인하여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겁난다. 하나님 겁난다. 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이도 그래도 아직도 무슨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저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란 걸 여러분보다 더 잘 알지만은 김정은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막 탁 그냥 병 좀 걸리게 뭐요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조건적인 이 마음이 어떻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진짜 가졌다면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네.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주죠. 네. 봐주고 용서하고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더 사랑하고 그럼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건 우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적어도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라는 것이 존재하고 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가 초인간적으로 조절이 돼서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다시 죽여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기가 들어와서
정말 모든 유전자를 다 잘 조절해 주면 낳는 거야, 이제. 그렇죠? 네. 네. 자, 낳는 건데, 이제 여기에 여건이 필요합니다. 여건. 자, 여러분. 여러분.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됐죠? 라는 질문하고, 콩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 콩 하나를 어떻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예. 네. 어떻게 콩 나무가 되죠? 어떻게 돼요? 뭐 때문에 계란 한 개가 병아리가 돼버리죠?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해를 딱 하면, 야, 계란이 병아리가 됐다면 내 병도 충분히 날 수 있겠다. 이게 딱 들어와요. 여러분. 계란이 병아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응. 어떻게만 해주니까 돼요? 어미가 품어주기만 해도 된다. 어미가 안 품어도 돼요. 온도만 일정하게 38도로 유지해 주면 병아리가 돼, 계란이. 왜?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게 뭐예요? 살아납니다. 죽은 게 살아나. 여러분, 본래 죽은 거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생기가 내 세포 속에서 내 유전자를 뭐예요? 잘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기 때문에. 나는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생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네. 그 종교적인 하나님 말고, 뭐 주는 하나님? 그 생기, 그 에너지, 힘. 그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살아있는 것, 즉 생기가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생기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 생기가 딱 끊어지면 즉각적으로 뭐예요? 죽어요. 그렇죠? 그럼 죽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 살아있는 건 안 썩을까요? 왜 죽는 순간부터 썩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살아있는 동안은 이 면역세포들이 면역물질을 생산해내요. 썩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기 중에 우리 이 공간에 박테리아들이 많죠.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이 많죠. 근데 그 미생물들 중에 부패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 박테리아들이 강력하게 번식을 해서 부패시키는 물질을 막 생산하면 그때 죽은 동물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부패 박테리아들이 왕성하게 번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 면역 물질, 억제 물질을 생산해서 억제를 해요.
억제합니다. 근데, 예. 네. 딱 죽었다 하면 뭐예요?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면역 세포들이 뭐예요? 죽어버리니까, 유전자가 꺼져버리니까, 부패 방지 물질이 생산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부패 박테리아들이 어떻게 쫙 번식을 해서 쭉쭉쭉쭉 부패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죽은 거, 생명이, 생기가 없을 때는 부패합니다. 생기가 들어와 있는 한 부패하지 않습니다. 자, 생기가 들어와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네? 살아있어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계란 썩습니다. 썩는다는 건 그 뭘 증명하는 겁니까? 죽어 있다는 걸 증명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계란 썩는데도 불구하고 계란은 생기가 없어요, 그 안에. 생기가 없어서 죽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병아리가 되게 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생기가 와야 됩니다. 어디에 생기가 와야 돼? 어디에? 계란 어디에 생기가 와야 돼? 아, 재밌는 얘기예요. 계란. 아, 계란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여기 뭐예요? 노른자에. 노른자에 여기 있어요. 요 뭐예요? 계란 뭐예요, 저거? 눈, 씨눈이라고 불려요. 그 씨눈이 뭐예요? 씨눈을 떼내 가지고 씨눈 떼내 버리면 병아리 돼, 안 돼? 안 돼요. 씨눈 딱 떼내 버리면 병아리 안 돼. 왜 그래요? 씨눈이 뭐길래?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야. 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코끼리에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병아리에 뭐요? 눈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씨눈 안에 현미경을 보면 유전자가 야, 한 2-3만 개가 들어있어. 그 유전자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요? 생기가 와서 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기는 아무 때나 안 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계란이 썩어요. 썩는 이유는 뭐예요? 계란 안에 있는 면역 물질을 생산해서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도 뭐예요? 생기를 아직도 못 받아가지고 꺼져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은 썩어요. 어떤 상태에서 더 빨리 썩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리 썩어요. 왜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리 썩죠? 온도가 높을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더 좋아해.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가 더 빨리 번식을 해. 그러니까 빨리 썩죠. 그러니까 25도에서도 썩지만은 30도가 되면 뭐요? 훨씬 더 빨리 썩어요. 32도가 되면 뭐요? 더 빨리 썩어? 34도가 되면 뭐예요? 아주 빨리 썩어?
36도가 되면 어떻게? 후닥닥 썩어. 37도가 되면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저 37도가 되면 어떻게? 눈 깜짝할 새 썩어. 네. 썩어요. 빨리 썩어버려요. 더울수록. 38도? 38도? 37도에서 눈 깜짝할 새 썩는다면 38도에서는 뭐요? 더 빨리 썩어야죠. 38도가 되면 안 썩어요. 안 썩어. 그렇게 더운데도 안 썩어. 진짜 눈 깜짝할 새 썩어야 될 겨를 안 썩어. 안 썩어. 기적이요 아니요? 그게 기적이요. 왜? 네. 눈 깜짝할 새 썩어야 될 계란이 38도가 되면 안 썩어.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38도가 되기 직전까지 오지 않았던 뭐가 와? 생명이, 생기가 오는 거야. 생기가 와가지고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쫙 켜진 거야. 그러니까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니까 부패되지가 않은 거예요. 네. 끝내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란 쥐가 하는 거 있어 없어? 계란 쥐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계란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누구는 이제 생명을 보내면 생기를 계란 씨는 그 유전자들에게 보내면 되겠다라는 것을 그는 누구나 알아. 전지 전능한 존재는 아 이제는 38도가 됐구나. 왜 38도가 돼야 생기가 와서 그 계란이 병아리로 변하기 시작할까? 그 병아리가 계란 안에서 새로 생길 때는요,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건 빨가벗고 생긴다고. 그거는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기틀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병아리들 자체가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는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암탉이 유지해 주든지 사람들이 뭐예요? 부화기 안에 온도를 38도로 유지해 주든지 그 38도가 되어 있어야 생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이 38도로 해주면 생기가 와.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계란에는 생기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썩어버려요. 부화장 안에서도 썩어버려. 엄마가 품고 있어도 뭐예요? 왜 그 계란은 썩죠? 유전자가 안 켜져서 그래요? 왜 안 켜졌을까? 예?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정란. 왜? 무정란은 유전자 켜가지고 안 썩게 해봐야 뭐예요? 그 계란이 병아리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아닌지까지도 뭐예요? 다 알고 있고 38도가 유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예요? 알고 있고 여러분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봐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절대로 뭐예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어요? 계란 깨야 됩니다. 계란 깨가지고 이 씨는 어떻게 떼내서 현미경에 놓고 보면 아하 이 무정란은 누구 유전자밖에 없어? 엄마 거밖에 없어. 아빠께 있어야 병아리가 되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무정란에만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 그 무정란, 그 무정란에만은
생기를 보내지를 뭐요? 않으니까 썩죠. 자, 이제 전지전능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사랑은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아, 여러분 몸에 암이 생겼을 때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38도C라는 이것을 생기가 오는 이 계란에게 생기가 와서 이것을 병아리로 만들어주는, 줄 수 있는 뭐다? 이것을 기본, 뭐예요? 여건이다. 이 기본 여건만 받쳐주면 돼. 그러면 생기가 와. 자, 여러분은, 자,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해서 여러분의 암이 완전히 치유가 되시려면 지금 뭐만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돼. 그러니까 우선, 아, 생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부터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생기를 가능한 한 여러분이 많이 풍부하게, 충분하게 받기 위해서는 뭐도 갖추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기본 여건이 갖춰. 왜? 기본 여건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생기가 오지를 뭐요?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계란의 경우에는 38도라는 이 온도만 갖추어 뭐요? 주면 돼. 나머지 기본 여건은 이 계란 한 알 속에 뭐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심지어 뭐까지 준비가 되어 있게? 예, 요거 뭐예요? 요 공기 주머니예요. 저 계란에 안에서 병아리가 한 마리 될 때까지 그 숨 쉴 때 필요한 양의 뭐예요? 공기도 준비돼 있어. 끝내주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수분도 물도 준비돼 있고 모든 물질 영양소들이 다 뭐예요? 완벽. 하게 준비되어 아시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란은 좀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콩을 한번 봅시다, 콩. 콩은 계란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죠? 작고. 여기에 뭐예요? 씨눈이 또 있어. 저 씨눈은 뭐라고요? 유전자요. 뭐 만드는 유전자요? 콩나무 만드는 유전자,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콩은 기본 여건이 뭐예요? 일단 땅에 심어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래요? 계란은 땅 파고 안 심어도 되잖아. 예? 네? 그렇죠. 이 콩은 계란은 여기에 충분한 영양소들이 비축이 돼 있어. 그런데 콩은 뭐예요? 이 콩이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하려면 이 안에 비축된 것만 가지고는 뭐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거는 뭐 하는데 쓰고 나면 없어져요. 일단 뿌리 조금 만드는 거, 그렇죠? 뿌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떡잎 내는 거, 싹 내는 거. 이러면 여기 거 다 소모돼 버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받아들여야 돼? 이 흙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영양소를 어떻게 해?
만들어서 뻗어 놓은 뿌리를 통해서 빨아 올려야지. 예.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줄기를 올리기 시작하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만들고, 예. 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네. 이래서, 콩나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비축되어 있는 영양소로는 이거 이렇게 만들, 그렇죠. 벌써 여기 콩 한 개인데 여기는 뭐예요? 벌써 이 가지에 콩이 달린 콩만 해도 수백 알인데.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 흙 속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 올려야 돼.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흙 속에 심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줘야 돼. 여러분. 그렇죠? 계란한테 물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 여건이 이렇게 콩에게는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자, 땅 속에 심어야 됩니다. 흙에 심는 이유는 충분한 뭐예요?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흙 속에 있는 영양소. 그 다음에 뭐요? 물. 물이 필요해. 그래서 물 줘야 돼요. 물 안 주면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안 켜집니다. 생기 안 옵니다. 왜? 물 안 주는데 어떻게 살아가? 그러니까 충분한 물을 공급받는다는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뉴스타트에 와서는 충분히 물을 어떻게 마셔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햇빛이 반드시 필요해. 햇빛. 네. 여러분이 화분에다가 콩 하나를 심어가지고 깜깜한 벽장 안에 집어넣으면 생기 오게 안 오게? 안 옵니다. 깜깜 무소식이야. 그리고 콩은 어떻게 돼? 화분에도 물 주고 깜깜한 벽장에 넣어놓으면 생기가 안 오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그렇죠?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해가지고 콩 썩어버려요. 이렇게 햇빛이 필요해. 그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이 햇빛이라는 것, 다 날씨가 좋다. 하늘이 서울 하늘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예. 이렇게 파란 하늘. 응? 여기는 별도 잘 봅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도 서울이 미세먼지가 막 엉망일 때 여기도 좀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 경우는 여기 참 좋은 공기죠. 그래서 아 햇볕도 참 좋다. 이것을 좀 여러분이 느끼고 그래야 됩니다. 햇빛.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자, 그래서 영양소는 N, nutrition, 물은 water, W, 햇빛, sunlight, S.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제를 temperance, T라 그럽니다. 절제는 뭐냐면 영양소도 어떻게 적당히 공급이 돼야 돼. 잘 크라고 여러분이 막 비료를 주면 어떻게 돼 버려요? 썩어 버려요. 그렇죠? 왜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와서 썩는다니까. 왜? 영양소가 너무 뭐예요? 너무 오바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몸에 좋다는 거 오바해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먹는 거 없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냉장고에 탁 모셔놓고 그 비싼 거라고 하루에 뭐 세 번씩 먹는 거 있으면 그거는 뉴스타트에서는 안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정 버리고 싶지 않으면 그저 일주일에 두세 번씩만 그렇게 잡수도록 하고 그런 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게 제일 돈 안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 돈 안 들잖아요. 뭐, 먹고 자는 값밖에 없잖아. 뭐, 여기서 막 강사료 달라 그럽니까, 여러분? 제 강의하는 거 돈으로 치면 어떻게? 여러분, 내는 거 가지고 안 되죠. 그 이 강의는 공짜라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내는 거 뭐, 물세, 전기세, 뭐요? 식료품 값,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렇죠. 수고하는. 제가 강의하는 값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것에는, 이거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돈 받고 주는 게 뭐요? 아닌 것 같아서 강의는 공짜인 것 같아요. 아니겠죠? 박수! 그래서 보세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써요. 그렇죠? 햇빛이 없어도 썼고, 너무 많아도 써요. 그래서 모든 식물마다 그 뭐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가 다 정해져 있어. 그대로 적당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심는 장소도 뭐예요? 달라야 돼. 그렇죠? 빛이 잘 들어오는 곳, 그늘이 많은 곳, 그마다 이제 다 다르죠. 그렇죠? 자, 절제, temperance.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 air. 자, 그래서 콩이 생기를 많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은 뭐예요? 뉴스타. 콩은 뉴스타트까지 갈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 뉴스타까지만 하면 돼. 예. 네.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물들이 병이 났다. 자, 생기를 받아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는 동물은 식물보다 두 가지 기본 여건이 더 첨가가 됩니다. 왜?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날개가 있고 네 발이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왜? 뭐를 갖추기 위하여? 기본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기본 여건은 왜 갖춰? 생기를 받기 위하여.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실제로 병을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꺼진 유전자를 켜서 병을 낫게 하는 그 뉴스타트의 주인공은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기가를 내가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 기본 여건을 어떻게 잘 갖춰 주자. 그러고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운동을 exercise, E.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과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했으면 뭐예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휴식 안 해줘도 생명이 충분히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열흘 동안 감기에 걸려가지고 꽤 고생을 했어요. 네.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그래서 요즘은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지금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 그동안 생겼던 근육이 막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막 안타까워. 그런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꼬박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일부러 좀 운동량을 좀 늘리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예. 네. 아주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아마 작년 한 해가 제일 건강하게 살았던 거. 그런데 네. 왜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지금 운동도 지금 배낭도 못 메고 있냐 하면요. 운동을 자꾸 해보니까 체력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임영일 선생, 우리 여러분, 우리 스트레칭 하시는 차세민지 이분들도 운동해서 아주 체력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데, 체력이 점점 좋아지니까 운동을 자꾸 더 하고 싶은 거야. 욕심이 자꾸 나. 그래서 그동안은요, 이틀 내가 했다 하면 하루는 꼭 쉬었어. 정 하고 싶어도 사흘 이상은 연달아 안 한다. 그 법칙을 딱 세워가지고 그걸 지켰어. 아, 근데 제가, 12월 말에 미국을 한 일주일 갔다 왔어요. 미국 가 있는 동안 운동을 못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미국에서 못 한 거 반가일 해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틀 하고 하루 쉬고, 이거를 뭐요? 안 하고 욕심을 냈어. 그래서 이틀 했다. 그 다음에 3일째 연달아 했다. 그래도 뭐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날째 연달아. 그래도 괜찮아. 이건 뭐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야, 이 체력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섯째 연달아 했다.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날은 쉬어야 되는구나 하는데 여섯째 날 되니까 내가 얼마까지 안 쉬고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턱 들어와. 욕심이죠 이제. 그러니까 폼생을 하려고 그런 게 폼잡을. 내가 이 정도로 해도 끝도 없구나. 그래서 6일 동안 안 쉬고 딱 했거든요. 그 6일 딱 운동 끝나고 나니까 이거 탈락했구나. 예. 네. 벌써 면역력이 어떻게 유전자 쫙 꺼진 거예요. 거기다가 그날이 되게 좀 추웠어. 추웠는데도 제가 저기 너럭바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트레칭 한다고 우통을 벗어놓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다 끝나고 딱 보니까, 춥다. 이 추운 게 이상해, 이게. 이게 올게 뭐예요? 맞구나. 그래도 과로하고 추우면, 왜 체온도 생기가 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춥게 입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체온을 유지해야 돼. 특히 암 환자들은. 그래가지고, 온 거야. 예. 네. 그래서 제가 기침을 많이 하고 막 그러지도는 않았어요. 강의는 다 하고, 상담도 다 하고 그랬지만은, 빌빌했어. 예. 네. 빌빌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이번에 제일 많이 아팠대. 제가 아무리 아파도 강의를 빼먹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강의 빼먹은 적은 없어. 적은 없는데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웬만큼 아파도 절대로 밤에 잘 때는 잘 잤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한 일주일 동안 잘 때 이러고 자더래요. 그건 딴에는 아주 혼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언제쯤 배낭을 다시 맨가. 네, 이제.
그 어저께는 야 어저께 이제 제가 맨몸으로 이제 노력바위까지 갔다 왔는데 오늘은 낼 수 있겠다. 그런데 딱 보니까 매면 안 되겠어. 그래서 오늘은 푹 쉬어버렸어. 아, 쉬려니까 또 아까워 죽겠어. 알겠죠? 그게 자꾸 운동 욕심이 이게 뉴 스타트를 그르치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휴식도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절제하지, 운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뭐예요? 휴식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휴식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다. 이게 기본 여건이 딱 맞춰주지가 않으니까 뭐예요? 생기가 떨어진 거예요. 생기가 떨어지니까 유전자가 많이 꺼지면서 면역력이 약화돼 버리면서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은 너무 열심히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 철저히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고 운동도 참 기분 좋게 하시고 그래서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이 다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해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다가 아 이거 이 정도 했더니 너무 피곤하구나 컨디션이 안 좋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뭐요? 그렇죠. 그걸 조절해야 돼. 그래서 상당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 3자가 해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의사라도 그거 각 개인마다 다 그 상황이 다른데 그거를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로 해야 돼? 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이 와요, 안 와요? 감 다 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아, 요 정도면 딱 뭐요? 됐는데? 라는 감 와요, 안 와요? 요때 수저를 딱 놓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래도 먹고, 더 먹고 싶어. 그래서 더 먹고 싶고 싶어서 그 선택을 해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이란 것이 뭐냐면 이 감이 온다는 것을 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구야, 그만 먹어라. 하나님은 상구야, 너무 그렇게 운동을 얼마나 체력이 좋아졌는지 폼 잡으라고 너무 뽐내지 뭐요?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 폼 잡아버렸어. 그래서 아,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정말 이 선택의 전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들어보니 여러분 계란은 죽은 것이요, 죽은 것이었어. 그런데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뭐예요? 생기가 들어와. 생기가 들어오니 죽은 계란이 뭐가 돼버려? 살아있는 병아리가 돼버려. 그러니 죽어있는 계란이 살아있는 병아리가 되는 판에 생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판에 암 하나 아직도 죽지도 않고 지금 암 덩어리 하나 있는 거 그거 없애는 것은 생기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뭐요? 세 발의 뭐요? 피달마래요. 세 발의 피달. 문제는 이 진리에 대한 나의 뭐요? 확고한 신뢰가 부족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휴식까지 휴식보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신뢰, 믿음이에요. 이야, 그렇게 돼요? 있구나. 그러면 한번 해. 뭐예요? 보자. 이게 보장이 돼요. 뭐예요?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생기를 주시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법칙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야. 그렇다면 충분히 날 수 뭐예요? 있는 것이구나라는 이 신뢰심이 나는 믿고 싶은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죠. 이게 딱 믿어지면 제일 많이 잘 믿어지시는 분 같은데. 얼굴이 뭐예요? 환해. 그렇죠. 이제 그런데 아무리 잘 믿어져도 진짜로 잘 믿어지면 어떡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 먼저 웃고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잘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 춤이 나오지. 얼씨구 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뭐요? 나서 이런 말을 딱 들어. 그러니까 자신만만. 그게 확신이란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확신하고 싶지. 그렇게 되고 뭐요? 쉽지만 그게 잘 되지가 뭐요? 강의를 들어보면 확실한데도 그 확실한 믿음이 들어오지를 뭐요? 아마 그것은 왜 그런가? 자, 이것이 이제 뉴스타트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이제 이것까지 가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야, 알겠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싸워보자. 왜 그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거기서 전쟁을 쳐야 되냐 말이야. 싸워야 되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뭐예요? 싫은 것은 그건 또 왜 그럴까? 이렇게 확실한 것을 내가 확 믿고 싶은데 그게 그만큼 확고부동하게 믿어지지는 뭐예요? 아직도 않는 이유는 뭐가?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알게 되는 단계까지 지금 발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는 왜 하는 것이며 뉴 스타트가 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시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을 여러분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이 기본 여건을 확실하게 해 주는 건데, 뭐 이런 거야, 이제 뭐요? 자, 영양소는 뭐 여기가 맡겨 놓으면 돼, 센터에. 그렇죠? 운동도 뭐 신나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휴식도 하면 되는 건데, 뭐가 제일 문제예요 여기서? 아, 얼마만큼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믿음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인간, 식물과 인간은 그냥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생기가 와서 다 알아서 해버립니다. 믿으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만한 뭐요? 대갈통을 만들어줬잖아요. 누구의 존재도 인식할 수 있는 뇌, 지능, 이런 것을 생각하고, 아, 이렇게 된다면 사랑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지능을 가질 수 있는 뇌를 주셨어. 동물들은 없어.
동물들은 우리 뇌보다 훨씬 적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자, 알았지. 충분히 이해했지. 그러면 뭐예요? 선택을 해. 너희들의 선택에 달렸어. 내가 강제로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을 다루지는 않겠어.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려면 내가 지적으로 알아야도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뭐예요? 신뢰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이제, 다, 정성을 들여야 될 것은, 자, 내가 저거를 확실하게 믿고 싶다, 신뢰하고 싶다. 그것만 딱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